귀신이 곡할 노릇이 이런 걸까? 벌써 한 달 가까이 경석 씨는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생각한 거죠. 뭐 그냥 그 아버님, 어머님, 조상님들한테 지금도 막 죄진 것 같아. 죄스럽고. 마냥 죄스럽다는 경석 씨가 우릴 이끈 곳은 뻥 뚫린 구멍 앞입니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본분이 없어졌어요, 아예. 벌써 하려고 이제 왔는데 이게 본분을 다 아예 까뭉개고 지금 이게 뭐 나무도 다 이렇게 빼놓고 관만 싹 빼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 누군가 할머니의 묘를 훼손하고 땅을 판 뒤 유골을 들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통 매장을 이장을 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구덩이를 보통 메꿔놓고 잘 정리해놓고 가는데 그냥 뭐 저거는 누가 그냥 다 파갖고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해놓은 거는 저희도 좀 황당했지. 범인은 왜 이토록 기막힌 유골 도난 사건을 벌인 걸까? 내가 몰라. 꼬리가 또 누가 이런 무속인 대로 해가지고 저 바위에다 말뚝 박고 묘지에다 말뚝 박고. 누군가 주술적인 이유로 경석 씨 집안의 유골을 훔쳐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상당히 낫다고 보죠. 왜냐면 부족을 쓴다든지 부족을 이제 그 어떤 말뚝이라든지 기둥을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이 많아요. 뭐 어떤 유골로 인해서 그걸 갖고 비방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은 있지만 결국 저희 또 제자들도 큰 화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 벌전이라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기간을 특정하지 못해 산길을 비추는 CCTV는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수상한 누군가를 목격한 동네 주민이 있지는 않을까요? 간이 자체를 없다고? 근데 그 간을 캐가서 뭐 하겠지? 아니, 모르겠네요. 글쎄, 모르겠네요.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미스터리한 유골 도난 사건. 우린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남아있을지 모를 단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여기서 산소, 그러니까 뭐지 안에서 나온 나무 같거든요. 간이 있었는 것처럼 이 나무를 활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고인이 관 없이 묻혔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뒤에 저 돌 같은 걸 봤을 경우에 중장비가 왔으면 여기서부터 이미 다들 갔을 거예요. 중장비가 두분이 됐을 경우에 이 돌이 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작업으로 삽으로 판 거다. 사람이 직접 땅을 파고 유골을 추린 뒤 묫자리를 덮지도 않은 채 이곳을 떠났을 거라는데요. 한편 생태 전문가는 범인이 떠난 자리에 중요한 흔적이 남았다고 합니다. 요 식물이 지금 개망초인데 제대로 꽃이 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올해 싹이 나서 지금 크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시면 봄에 여기 아마 이 토양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집에 일을 했는데 하고서는 안 메워놨더라고. 근데 저기 산소인데 내려가 갔는데. 오셨어요? 야, 바로 언제쯤? 그럼 4월 10일. 손 없는 달로 묘지를 여는 개장 수요가 몰렸던 3월 22일에서 4월 19일까지의 윤달. 범인이 경석 씨 할머니의 무덤을 찾은 건 정말 이때였을까요? 주변 장미업체에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가 이건 뭐 훔쳐가듯이 뭐래 그 백에 그냥 파가고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네. 장미업체 같은 데는 파가고 그냥 나그 평탄 작업 그냥 싹 다 이래고 가는데 이 장미회사에서 하는 건데 뭐 그런 일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전문 장미업체가 아닌 개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 그전에는 뭐 민둥산이었었는데 나무들이 많이 자라버려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정표 비슷하게 저 향나무를 제가 한 30년 전에 심은 거예요, 아버님이랑. 모르는 사람은 절대 찾아올 수 없다는 할머니의 묘지. 분명 이곳을 일부러 다녀갔을 거란 범인은 정말 누굴까? 경석 씨는 조심스레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줬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아버님이 어릴 때 이제 재가를 하셔갖고 아버님하고는 부가 다른 그 동복 형제가 한 분 계십니다.
혹시 거기가 아닐까 제일 먼저 생각도 들고. 불신이 싹 든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저입니다. 어떻게 넘쳐 갔다고 갔다? 아니, 여기 저 산소가, 할머니 산소가 지금 파였어요. 돼지가 팠나? 아, 완전 산소가 완전히 그냥 저 드러냈어요. 누가 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그 시원이네. 글쎄, 어떻게 해. 나 그 한번 파봐야지 뭐, 검사해봐야지 뭐. 내 어머니 산소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을 팠다 그래도 난 화가 날 거고 미치는데, 너무 평범하게 그냥 뭐 멧돼지가 판다? 깜짝 놀랄 상황인데도 너무도 침착했다는 최 씨. 게다가 그 전부터 본인이 모셨으면 한다고 얘기를 저희 뭐 큰어머님한테도 하고 아버님한테도 하셨다고 하니까, 뭐 큰어머님, 큰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서 이제 뭐 어른들 없으니까 혹시 내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최 씨가 경석 씨 가족 몰래 할머니의 유골을 옮긴 걸까요? 의문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우린 두 가족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들이 호흡을 받을 호흡을 찾기요. 고생했지? 찾도 못해야. 유골을 못 찾을 거란 최 씨의 말에 경석 씨의 감정이 터지고 맙니다. 작은 어머니 갖고 가셨어요? 어? 작은 어머니 갖고 가셨냐고. 뭐가? 할머니 산소 작은 아버님이 하셨어요? 판다고 좀 물어보는 거지 우리한테. 다 못하는 걸 갖다. 이래 참.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야지. 야, 그거 못 찾아. 그 찾아볼 일이에요? 병원 신세를 지느라 신경을 못 썼을 뿐 자신 역시 속상하긴 마찬가지라는 최 씨. 형님이 알아서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건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기. 말로만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뭘 어떻게 증명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 모시고 가서 합장을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나는 사실은 그거예요. 아닌데 못받지.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어. 결국 서로를 향한 의심과 원망은 더 깊어만 가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건 최 씨 가족이었습니다. 여기 할아버님 묘입니다. 아, 여기? 네. 우리가 이제 파멸을 해서 거라는 의심도 하니까 확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전혀 거리낄 게 없다며 할아버지의 묘를 직접 보여주는 최 씨. 그런데 근데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에 근처 묘가 있긴 한데 이 누구 묘예요? 공공 묘지로 사용했다던 그런 곳이니까 여기들이 다 묵은 묘일 거예요.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실제로 오래전 찍었다는 최 씨의 사진을 봐도 주변 묘가 생긴 게 최근은 아닌 듯한데요. 전문가는 할머니의 유골을 가져간 범인이 검거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범인이 고의적으로 분묘 발굴을 한 것이라고 하면 분묘 발굴죄에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 뭐 유골이나 유발 등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형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서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석 씨와 동생이 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산소 저대로 놔둘 순 없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내려오려고 지금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할머니의 유골은 되찾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묘자리를 방치할 수도 없다는 경석 씨. 돌이켜보니 이 공간은 참 특별했다고 합니다. 동생들 다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다가 그래도 1년에 한번 여기 모여갖고 힘들게 같이 올라가서 땀 흘리고 술 한 잔 할머니 앞에 거드리고, 이게 우리 가족들한테는 큰 할머니 산소가 그래도 끈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의 유골이 사라진 자리엔 작은 향나무가 심어졌는데요. 그런데 취재가 끝날 무렵 한 마을 주민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왔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 뭐 자기네 집안 누구라 그러는, 그 뒤에 그 놈의 산소가 있다래더라고. 산소에 그 표시가 없고 비석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산소인지 알고 박은 것 같아요 아마. 윤달이 있던 지난 봄 조상의 묘를 찾는다며 길을 물어왔다는 낯선 사람들. 할머니의 유골을 가져간 건 이들이었을까요?
산길로 향하는 마을 길목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좀 보시고서 어떤 뭐 책임 아니면 이런 뭐 원망 이런 거 일체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성묘 가실 때나 아니면 이럴 때 혹시 작년에라도 보신 분 있으시면 연락 좀 주십사 하고. 경석 씨와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충북 충주 대소원면 일대에서 사라진 유골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분묘 개장을 하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상님 유골을 빨리 찾고 싶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마음입니다.